여섯 번째 상황 인질 보호입니다. 당연히 실전 난이도고요. Asset protection is an essential skill. You need to hunker down and fortify your location from approaching hostile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 Force enemies to launch a ground assault by cutting lines of sight, eliminating their ability to target the asset from long range. Gain a tactical advantage by creating choke points and eliminate hostiles as they approach your location. A member of the SAS, Smoke, is equipped with remote gas grenades. Smoke's remote gas grenades are an effective deterrent to keep hostiles at bay. Hostiles regrouping. 네, 시작합니다. 맵은 해리퍼드 베이스. 플레이는 오퍼레이터는 방어팀 SAS 소속의 스모크입니다. 이렇게 먼저 여기를 리인포스를 해주고요. 아, 그냥 인트로 영상과 똑같이 지금 현재 여섯 번째 상황에서는 리인포스와 나무 바리케이드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방어팀의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공격팀의 입장에서 계속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 자 이제 천천히 도전가지를 보죠. 체력이 최소 50 남은 상황에서 클리어. 원격 가스탄을 사용하여 적을 한 명 처치. 두 개의 문 또는 창문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십시오. 이미 레인포스와 나무 바리케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깼을 것 같네요. 네.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는 오른쪽에는 나무 바리케이드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나무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소리. 나무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소리. 그리고 왼쪽에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나무 바리케이드를 해주고요. 하나를 더 던져줍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에 보시면은 보급이 있습니다. 보충 보충을 통해서 아까 전에 던졌던 스모크를 하나 더 보충하고요. 또한 그리고 리인포스 또한 같이 보충이 됩니다. 다시 드럼통 뒤에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왼쪽에는 브리칭 차지를 하는 소리, 오른쪽에는 나무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소리. 나무 바리케이드 부수면은 아까 전에 던졌던 가스를 이용해서 터뜨립니다. 소리가 났죠? 한 명 더 왔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좀 더 너무 앞서갔네요. 나무 바리케이드 한 명 잡았죠? 남은 한 명은 어디서 올까요? 아직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징 차지 소리는 계속 날 겁니다. 계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시 똑같이 던져주시고요. 저는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기도 하고 방어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네 플레이 영상 그러니까 플레이 튜토리얼이니 되게 재밌기도 하고 공격팀 입장에서 안에서 네, 침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시도 볼 수 있었네요.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방패는 다시 긁어줍니다. 안 그러면 샷건이든 하는 게 힘드니까요.
나머지 두 명은 아마 이쪽에서 올 것 같아요. 오늘 소리 들리네요. 오늘 봤죠? 끝. 이렇게 상황 종료입니다. 인질을 지킨다고 해서 인질 방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슬곡 인질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운드가 들리면 사운드에 설치한 함정을 발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네 튜토리얼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인질 보호였습니다.